단 하루만 이 멤버로 살 수 있다면 1순위로 선택하고 싶은 멤버는? 자, 이 주제는 이제 어떤 특정 능력치라든지 네. 뭐 나에게는 없는 걸 가지고 있다든지 등등 뭐 다양한 이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일단 규진 씨를 뽑은 멤버 누구죠? 요즘에 약간 귀여운 행동을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아이고, 둘 다 동생 라인이면서 누가 누구를 귀엽다고 또. 예. 아, 요즘 그래 맞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오늘 제가 좀 동안 머리를 해서 그렇지. 저도 형제 언니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규진이 얼굴이 돼가지고 언니들한테 애교도 부려보고 싶고 규진이의 그 계획적인 성격을 제가 조금 가지고 계획적이게 행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또 혜원 씨를 뽑은 멤버는 누구죠? 저요. 네, 베이 씨. 저는 하나만 탐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탐나는데 혜원 씨의 여러 가지 능력. 일단 저 피부를 보세요. 저 하얗고 뭔가 코팅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저 뽀얀 피부. 네. 그리고 큰 눈과 듀한 입술. 그리고 이제 혜원님. 나 보컬 실력. 장난 아니죠. 맞아, 보컬. 저는 혜원님 음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혜원님가 솔로로 무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걸 보면서 혼자 소름이 돋았어요. 막 눈물이 날 것처럼. 오. 혼나 소름이 돋았어요. 네. 뒤에서 막 멋있다. 나도 저런 게. 아, 베이 씨, 뭔가 지금 홈쇼핑처럼 물건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네. 지금 혜원 씨를 혜원 씨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연락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릴리 씨를 뽑은 멤버가 저입니다. 네, 혜원 씨. 네. 언니처럼 고음을 마구잡이로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와, 그건 진짜 그런 부분이죠. 맞아. 감사합니다. 자, 멤버들의 생각은 자 이런데 네. 우리 팬들의 생각은 어떨지 3위부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는 혜원 씨입니다. 네. 자, MBTI P100 나오는 사람의 일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궁금해서 예. 얼마나 즉흥적이고 얼마나 무계획일지 너무나도 궁금해. 아니 혜원 씨가 P가 100으로 나왔어요? 날짜를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세 번을 해봤는데 또 P가 100 100%로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럼 만약에 여행 같은 거 가게 되면 네. 계획을 좀 어느 정도 좀 짜놓는 편이에요? 오롯이 다 같이 가는 사람한테 맡기는 편이에요. 와. 근데 되게 잘 따르는 피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다 좋아 하면서 다 같이 따라가는 피여가지고 너무 좋은 인생이다.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자, 우리 앤서가 뽑은 순위. 예. 자, 2위는요, 바로 네, 2위는 자, 릴리 씨입니다. 이유는요, 릴리로 살아서 천상의 목소리를 내보고 싶다. 노래를 잘한다는 기분이 어떤지 궁금. 그리고 릴리로 하루 살아보고 노래방 100점 맞아보고 싶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 릴리 씨의 어떤 이 보컬 예. 이걸 너무 이제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맞아요, 맞아요. 네. 노래방 점수 뭐 100점 맞았던 노래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맞아. 저는 매번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몇 차이 이거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지! 맞아!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진짜! 맞아! 아, 맞아! 오~ 이거 이거 맞아요! 예! 가보겠습니다! 마마 우 Didn't mean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carry on As if nothing really mattered 오! 오! Incredible! Alright! Thank you! Alright! 심취했어, 심취했어. 아, 너무 좋았어.